그냥 유튜브강 만들고 싶답니다. 그만 쳐주세요. 으악 살려주세요. 너 잠깐 주봤다 일어난 거야? 어 진짜 개잘 잤어. 반가워. 만두야 뭐야? 그 머리 위에 키세스는 뭐야? 만두라니. 키세스가 아니고 내 모자야. 손에 묻을 거면 그냥 먹을 거야. 어 죄송해요. 야 진짜 비토에 어머. 어 죄송해요. 제가 못 볼 거를. 어. 돼지 꿀꿀 돼지 꿀꿀. 이걸 대입해서 이걸 풀어. 이러면 풀려. 자 봐봐.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지. 이게 예를 들어서 적분이야. 알겠지? 근데 어, 네. 자, 옆에 거 해봐. 한 시간 걸려. 넌 방금 배운 걸 왜 까먹니? 너 이게 뭐라 그랬어? 저 알아요. 적분이잖아요. 그거 말고 새끼야, 적분 풀으라고. 누가 통성명하지? 결국엔 내가 내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인데 학원 잘리고 막 못 가르치겠다고. 본인 커리어에 5점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5점을 빼버려. 사마귀 빼듯이. 너 안 가르쳐 나가. 절권단 보여드려? 요즘 채아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대요.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잖아. 엄청 빨리 기어다닌대. 막 탁탁탁탁탁 하면서 약간 되게 빨리 기어다니는데 약간 짱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아직 이건 안 돼. 아직 이런 낮은 포복은 안 되고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데 애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야. 여기만 보는 거야. 여기만. 그러다가 벽을 되게 많이 박는데 그래가지고 벽 박고 혼자 울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바보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. 그 애가 그럼 굳이 뭐 그걸로 하면 바보지. 애기들이 다 똑같지 뭐. 머리 보호모자 뭐 지금도 뭐 다 하고 뭐 걔네야 뭐 다 최고로 하려고 하지. 근데 그게 존나 웃기더라고. 여단장이라 그래가지고 또 사단보다 조금 작은 여단이라고 있는데 그 여단장은 좀 그래도 봤지. 별 하나는 보는 게 막 여기서 초영성 이게 아니야. 나 이제 창 아 하고 있으면 좌쪽에서 차 타고 지나가. 쫙 보이지도 않아. 아 이렇게 봐야 돼. 어어어어 무슨 소리지. 뭘 하냐. 상부원을 안 했다. 참치 먹자 참치. 야, 취업! 부셔! 부셔! 아유, 씨. 페미니즘 멋지다, 이거, 형 키키키키웨. 어디였냐, 이거? 아, 찾았다. 야, 야 누나 왜 이렇게 위에 봐? 이 새끼 강조하려는 이유가 있었네. 어? 됐나? 야, 저 구독관 200장까지 하면 존나 크다, 이거. 진짜 먹어야 돼, 병민아. 진짜 너 요즘 폼 좋잖아. 진짜 제발 먹자. 얘 오늘 치킨 먹으면 몇 년 만에 먹는 건가요? 아니 진짜 몇 년은 아니야. 어이구 지금 포커스해 지금. 가운데 빨리 꼬라 받고 씨. 무조건 다 이긴다는 말인데 알겠어? 좋아 저번에 갔던 그루트 그대로 간다. 바로 간다. 어! 아! 어머!
양냐. 무서이 씨! 놈아! 어디야 여기? 안 맞았어. 어, 뭐야, 뭐야? 응? 뭐야? 왜? 뭐야? 집 가서 맞았나봐. 어제 맥주 갑자기 왜 마셨냐고?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서 먹었어. 날 아무도 위로해주지. 그래서 먹었어요. 네. 그 생선에 있는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비타민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그 성분 자체가 남자분들한테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. 사실 남자한테 좋은 음식은 여자한테도 좋음. 팩트임. 사실 사람한테 좋죠. 노노 피자랑 치킨이 제일 좋음.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몸에 좋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. 빡치게 하지 마. 노노, 난 피자랑 치킨이 제일 좋음. 아 근데 이게 임신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고? 아 지금 물고기 요만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엑스레이까지 찍어? 임태기를 써봐야 된다고? 임태기보다 작은 애들인데 입덧을 하나 안 하나 봐야 된다고? 물고기가 입덧을 어떻게 눈에 힘 빠지면 된 아빠가 누구냐고? 얘는 약간 난교 스타일. 형은 임신한 거랑 뚱뚱한 거랑 구분 못해. 물고긴 못해. 아니 어떻게 알아 그걸. 아니 격리부터 하라고요. 뚱뚱하면 다섯 마리 중에 네 마리가 뚱뚱한데 상상 임신이었다고? 물고기들이 그런 것도 해? 나 처음 들어보는데. 아이고, 야! 아이, 돈 빠져, 이거! 아니! 아이, 이거, 아이, 맨날 빠져, 이거 할 때마다! 파마, 무슨 파마 한 거야? 파마요? 그냥 가서 단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. 제가 머리가 지금 너무 덥수룩하고 좀 찐따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잘라주시고 옆에만 붙으면 된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, 난. 찐따 같긴 해. 그러니까 지금은 해서 찐따 같지 않고, 지금 찐따 같다고 하면은, 그 전에 찐따 같긴 했어 라고 해야지. 고객님 찐따 같은 건 해결이 안 되세요. 저 딴 데 갈래요. The cheese.
어케누. 뭘로?